가볼까? 가봅시다. 어 나왔다. 드세요. 뭐요? 시작. 그 주도로 아니에요? 아닌가 좀. 어 참치는 제가 조금 있다가. 아 이건 뭐예요? 그건 육사심. 아 육사심. 아니 참. 아니 참. 아니 참. 아 저. 아유 육사심이.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아 지금. 육사심이는 구경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쩐지 색깔이 너무 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영롱해. 저쪽에 있는 육사심을 집어라 너도. 저. 이렇게 집어. 그렇지. 이렇게 집으면 되잖아. 그거 아니면 너 못 먹어. 자 육사심이 와. 죽어? 죽어. 육사심이 죽어. 와. 와 밥이 살살 녹네. 육사심이 죽어. 와. 갑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맛있겠다. 갑오징어 지금. 양념이 엄청 고소한데요? 야, 잘다. 안 찍어서 먹어야겠다. 약간 참기름 베이스. 고미, 고미 뱃살. 먹을래? 하나 먹어. 저 또 있어. 새우. 진짜, 와. 얘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힘드네. 손 꽂는 게 낫겠네. 오징어. 뭐야? 아우. 형, 오징어도 사라. 오징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진짜 맛있다며? 와. 맞아. 먹었어, 방금 먹었어. 나. 파리. 알잖아. 야, 스타트는 고기로. 형, 저는 원래 초밥집, 회전 초밥집은 이거 제일 먼저 먹어봐요. 계란 초밥. 이거 먹는 게, 이 계란 초밥 다른 집 무조건 맛있어요. 육사심이. 와. 좋아. 도미? 도미 좋아요, 도미 좋아. 야, 도미도 맛있어. 저 먹었어요. 계란 초밥을 먹어보니까, 정말 여긴 맛집이 맞는 거야. 맛집이야? 네. 아, 오징어 맛있다, 오징어. 와. 오징어? 네. 너무 맛있어요. 저 지금 방금 오징어 먹었어, 오징어. 이거 먹어봐, 맛있어. 아, 장어 좋다. 와. 이 안에 와사비 같은 거는 직접 넣어 먹어야 되나 봐. 네. 네, 저희는 초밥에 와사비가 안 들어가요. 아, 진짜요? 나 왜 여태까지 있는 줄 알았지? 오징어 맛있다. 오징어 맛있죠? 오징어 엄청 달아요. 쫄깃쫄깃. 나 근데 이거 와사비를 안 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이유가 있어요? 와사비 안 하시는? 저희가 회전 초밥집이다 보니까 와사비를 이제 생선 위에 찍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좀 익는다 그러죠? 생선류가 금방 또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참돔입니다. 참돔? 국내산 참돔입니다. 드디어 힘들 생선. 이날 생선은 칼집 사이의 간장. 칼집 사이의 간장. 생선 다 큰 거 하시나 봐요? 네, 주로 좀 큰 거를 사용하려고 하죠. 나도 흰살 생선 하나 먹어줘야지. 오. 맛있다, 참돔. 그렇지. 오케이. 연어. 오케이. 저는 회전 초밥 때 사실 순서 상관없이 먹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면 그냥. 맞아, 이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살짝 터치 위에 살짝 구워갖고 아 맛있겠다, 그건 맛있겠다. 아 침착해야 되는데 또 침착하지 못해 지금. 막 나도 모르게 막 아이씨. 농어하고 참돔이 맛있어. 난 흰살만 먹고 싶어. 근데 얘는 뭔가요? 이게 계란 후라이는 아니잖아요. 떡갈비, 메추리알. 떡갈비 맞습니다. 아, 소스인가? 근데 이게 소스인 거죠? 소스예요? 아. 야, 궁금해서. 사장님 고등어예요? 요거는 정갱이 아지. 아, 아지 맛있겠다. 와.
어떻게 됐죠? 봐. 고마워. 역시. 아 근데 저도 회전초밥집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제가 가본 데 중에 종류는 여기 제일 많은 거예요. 종류? 종류 진짜 많아. 생선도 좋다 야. 네. 시장을 다니는 재미있어. 종류가 진짜 많아요. 뭐야 이거 청갱이에요. 안 드세요? 종류가 진짜 많아. 흰색이 너무 맛있어. 아 등 뜨는 것 같은 안전하구나. 저건 뭐지? 전복? 전복 같은데? 이거 전복이에요? 네, 활전복입니다. 아, 너 딱 기다려. 요와. 배우가 원하는 건 일로 안 와. 맛있지, 아니? 이거 오빠랑 저밖에 안 될 거, 안 먹을 것 같아요. 너 비린 거 안 먹냐? 네. 여기 오네? 어우, 맛있겠다. 이야, 오, 색깔 좋아. 아, 큰일 났는데? 아, 이거 뭐, 배우가 안 집은 거, 둘이 안 집은 게 올린가 안 오는 것 같아, 이거. 형님, 사장 한번 보냈어요. 어? 사장 한번 보내봤어요. 보냈어? 아, 보냈어요. 너무 맛있더라, 와.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고등어예요? 네 고등어 맞습니다. 오, 아 고등어 좋다. 여기에 비주얼이 화려해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장어인 거죠 이거 장어? 네 계란 장어 롤이라고요. 밑에 김밥을 싸서. 저 원래 그냥 일반 해산초밥집 가면 이런 거 안 먹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이런데. 롤도 맛있지 않아요, 오빠? 네. 아, 너무 지금 빨리 먹다 혀 깨물었어. 아. 와. 메뉴판에 없는 것도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 방어 좋아하는데, 방어. 방어. 방어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사장님. 네? 우니 다섯 개요. 성게알 다섯 개요? 네. 저도 다섯 개요. 저도 다섯 개요. 다섯 개가 형 거의 것까지 시킨 거 아니에요? 아, 형 것만 다섯 개요? 한 명 다섯 개씩 먹어줘야지. 스무 개요. 전기알 스무 개요. 네. 야, 맛있어? 맛있니? 너 얼마나 먹어? 야, 너 벌써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어? 맛있어. 진짜 말도 안 되네. 도다리도 괜찮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도다리. 야, 야. 도다리 좋다. 쫄깃쫄깃. 도다리 맛있다. 맛있어요. 도다리 맛있어. 어? 방어예요? 방어 뱃살입니다. 아, 뱃살 좋아요. 방어 뱃살입니다. 와, 이거 영롱하다. 어머, 너무 이뻐. 맛있어? 네. 방어는 국내 자연산입니다. 아, 지금 제철이잖아요. 와 진짜 고소해. 아 근데 너무 이쁘게 생겼다. 보내기 너무 이쁘게 생겼다. 뭐 먹어? 방어. 방어요. 아 방어는 또 먹어? 아니, 철이잖아요. 또 하나씩 먹어줘야죠. 아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다 아 그냥 물에 데려가 자고 싶네. 허허. 아 난 배우는 부산이라 다 먹을 줄 알았더니. 저는 이제 선생님 할 때 생 건 거의 안 먹었어. 그래서 이게 좀 그래요. 탈날까봐. 탈날까봐. 그렇지. 아 근데 회가 진짜 달아. 어 단맛이 나. 와. 왜 회가 달아요? 설탕 뿌렸어요? 감사합니다. 와. 사장님 그럼 이 숙성은 어떻게 하세요? 흰살 생선, 광어나 도미, 농어 같은 거는 얼음물에 이제 씻어서 냉장실에서 2시간 이상 그렇게 숙성을 하고 있고요.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염장을 한 다음에 식초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파 구운 거, 양파 구운 거, 레몬 같이 넣어서 한 30분 정도 같이 숙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 저는 우도로 파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 뭐고 안하고 네. 한 두 개만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 네. 좀 고소하다. 따뜻한 걸 먹어야 돼. 안하고 따뜻하게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하고 주시면 제가 먹겠습니다. 안하고 와사비를 좀 얹어서. 너무 근데 너무 맛있는데 이게 다 맛없을 거야. 아우 이쁘다야.
오, 먹었어. 아, 저기 오도로? 오도로. 네, 오도로입니다. 와, 이건 소고기 같아. 와. 어, 감사합니다. 먹어. 네. 오도를 계속 올려드릴까요? 아, 예. 올려드릴게요. 계속 드릴까요? 이거 먹으면 딴 걸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세단 말이에요, 얘는. 맛있네. 아, 오도로 진짜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오도로. 오도로는 약간 바다의 곱창 같아요. 맞아요. 맘에 들었구나. 네. 아, 저렇게 맛있는 걸 곱창하고도 비교해 주네. 아. 네. 여기 근데 밥이 안 질리게 딱 초가 돼 있어요. 이게 초밥에 사실 밥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밥은 어떻게 만드는데 처음 지을 때 다시마하고 정종 같은 걸 넣어서 감칠맛이 우러나도록 이렇게 짓고 있고요. 김이 모락모락 날 때 초대리라고 하죠. 그걸 이제 섞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야만 밥이 이제 광택도 나고 탱글탱글하게 그렇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두 개씩 올려주세요. 접시 두 개에다가. 아니, 하나 감질맛 나니까. 네, 감사합니다. 겹쳐서. 와. 아니, 지금 너무 편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편식이라니, 무슨 소리야. 약간 아까 곱창만 골라 먹는 느낌이네. 아, 아니야. 난 그런 스타일 아니야. 제가 그런 스타일이죠.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 아, 근데 색깔이, 와. 맛있네. 맛있어요? 여기 손님 많은 이유가 있구나. 녹는 느낌이 녹는. 와. 아, 이거 먹으면 다음 끼 먹기 싫어져. 맛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에이, 감사합니다. 국화는 맛있어요? 부족해요. 와. 와. 집을 만큼 집어. 나 얘기했어. 세 개 이상 집지 마. 세 개. 괜찮아. 바다에. 영롱하네. 지금 우니 먹고 지금 우니? 지금 우니 먹고 지금 우니? 저게 무슨 소리야?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야? 괜찮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며들면 돼. 광며들면 돼. 즐겨봐 이 채널.